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두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고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2%로 봤고 물가 상승률은 2%로 예상했습니다.